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바람이 아주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아, 낮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쌀쌀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가을 거지들도 다 이제 끝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제 좀 쉬셔야죠. 겨울한철, 농한기 때 좀 푹 쉬셨다가 봄에 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원기 충전하는 그런 늦 가을, 겨울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들나물들과 이제 약초들을 요즘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 저기 이제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약초들이나 이제 나물들은 그런 들에 있는 것들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소개를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 여기 이제 논뚝이에요. 논뚝인데 어떤 식물들이, 어떤 나물들이, 약초들이 있는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너무 센데요. 아, 자, 지금 보시는, 예, 씨앗들 이렇게 맺혀 있는데 아시겠나요? 자,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잎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부분의 이런 그 나물들 보면 제가 이제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아, 이제 봄철에 처음에 나오는 이런 뿌리잎들은 약간 좀 둥글거나 넓적한 그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에는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잎들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잎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치명으로 되어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씨앗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를 맞춰야 됩니다. 자,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솜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달려 있고. 자, 요거는 미국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쑥부쟁이 아주 그 좋은 나물이죠.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무쳐 먹거나 이제 아니면 이렇게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사용하는. 아, 요 미국 쑥부쟁이는 여러 해 살입니다. 아,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밑에 잎들이 이렇게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잎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묵은 줄기가 이렇게 다 쓰러지고 이제 씨앗들을 또 많이 떨굽니다. 그리고 그 식물 줄기 밑에는 이렇게 또 내년을 준비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을철에도 나물로 가능하세요. 이제 바람이 점점 이제 세지면 이것도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추위를 이기는 그런 성분들이 아마 붉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이 식물들은 그런 형태들을 취해요. 붉게 변해가는 미국 쑥부쟁이.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직갱이라고 부르는 이제 섬 쑥부쟁이도 있고요. 아, 이런 쑥부쟁이들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우리 이제 대부분 이런 뭐 쑥부쟁이나 이런 애들 이제 그냥 들국화라고 부르죠. 산국이나 산국이나 감국이나 이런 애들 들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씨앗들이 많이 맺혀 있고요. 그 위쪽에는 또 내년을 준비하는 새싹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 봄부터 제가 가을까지 나물로 이렇게 나물 채취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무쳐서 제가 맛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도 보여드렸던 뭐죠? 우리가 이제 키다리 나물이라고 많이 부르는 삼잎국화입니다. 꽃도 아주 그 노랗게 예쁜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부드럽긴 하네요. 대신에 이제 좀 겨울이 오기 때문에 많이 좀 두터워졌어요. 얘는 이 상태로 겨울을 거의 나질 않아요. 요거는 이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요런 뿌리잎들만이 이제 살아서 내년 이제 봄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쌈 살짝 데쳐서 갈치 속젓을 이제 된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싸 먹으면, 밥에다가 이렇게 싸 먹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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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쓴맛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아, 뭐 슈퍼나 이런 시장에서도 많이 파는 그런 나물이자 약초죠. 자, 여긴 또 구기자도 있네요. 구기자. 구기자. 우리 간과 폐를 보하는 그런 약재죠. 또 진액을 늘려주고 보약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남자의 정력 그리고 여자의 수태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오자에 들어가죠. 구기자, 복분자, 오미자, 토사자, 사상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기자를 말씀드릴 때 이제 보신익정, 신장을 보해서 이제 뼈의 정기를 키우는 남자의 이제 정력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보신익정, 양간 명목, 간에 양분이 붙게 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그리고 윤폐지혜, 폐를 윤택하게 해서 해소를 멈추게 해주는. 폐는 그 우리 몸의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요. 가습기. 그래서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에 그 윤기가 없어요. 이게 수분이 없어서 이렇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약, 어, 여기 열매가 달렸네요. 와우. 열매는 제가 먹겠습니다. 지금 목이 약간 칼칼했는데. 좋네요. 자, 하나씩 끊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있네. 자, 이건 뭐죠? 달맞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씨앗 채취하는 영상 또 보여드렸었죠. 나물로도 이용하는, 약재로도 이용하는 그런 나물인데, 얘도 이제 약간 이제 좀더 추워지면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로제트형으로 이제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겨울을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검은 씨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바로 위에, 자, 땅두릅이에요, 땅두릅. 자, 땅두릅은 이렇게 큽니다. 이게 뭐 한 3m 이상까지 크는데, 얘네들은 나무두릅처럼 나무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나무처럼 보이지만 얘는 풀이에요, 풀. 그래서 얘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새싹이 아주 굵고 실한 새싹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지상부를 나물로 이용을 하고, 뿌리는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그런 땅두릅이에요. 이쪽엔 많은데요. 자, 여기 씨앗이 보이시죠? 아직도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이 추운데도 얘네들의 주 목적은 이제 종족 보존이죠. 씨앗들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이렇게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하시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촬영 중에, 요 옆에 하우스에 계신 분이 뭐 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영상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논둑 옆에, 이제 물을 이제 치수하는, 요런 이제 고랑입니다. 자, 여기 지금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있는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독초가 있죠, 독초. 이건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개구리 자리라는 그 미나리 아제비과의 독초입니다. 이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주 대도 아주 실하고, 그리고 이제 요 노란 꽃도 상당히 예쁘죠. 잎도 아주, 아주 나물로서 오인하기 쉬운 그런 식물입니다.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독초입니다. 예, 미나리 아제비과의 개구리 자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제가 어제 저녁에 야간 촬영에서 보여드렸던 식물이죠. 바로 한련초입니다. 우리가 화초로 가꾸는 한련화가 아니고 한련초. 그래서 효과로는 종계 고름을 없애주고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염색약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즙을 짜서 흰머리에 바르면 검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혹시라도 이제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그 경험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련초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요. 아주 주위에 흔한 그런 식물입니다.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뭘까요? 자, 이렇게 잎을 보시면, 네, 나무가 떠오르시죠? 네, 자기나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나무가 아니고 풀이죠. 네. 자, 바로 요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기나무를 닮은 그두 종류의 풀이 있습니다. 자기나무를 닮은 자귀풀과 차풀, 그두 종류가 있는데 둘다 이제 콩과입니다. 그리고 구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는 곳도 비슷합니다. 이런 그 습한 이런 논둑이나 개울가나 그런 습한데 서식지도 같고요. 같은 또 콩과고요. 그리고 키도 비슷합니다. 자기풀이 조금 더 크거든요. 자기풀은 한 80cm 정도까지 크고, 차풀은 한 60cm 정도까지 크고, 그리고 꽃도 같은 콩과 식물로서 그이 콩꽃과 비슷한 노란색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둘다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둘다 약초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밤이 되면 잎이 이렇게 접혀버려요. 미모사 아시죠? 미모사란 식물은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 마디가, 여기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이렇게 접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접히면서 잎도 같이 접혀버려요. 자귀 나무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뭐 딱히 그 자귀 풀과 차풀을 뭐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은 없어요. 구별해야 하는. 하지만 이제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자귀풀은 이제 키가 한 80cm 정도 되고, 그리고 차풀은 한 60cm 정도, 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보실 경우엔 구별이 어려우세요. 딱 하나 구별하실 수 있는 거는 이 줄기를 잘라봤을 때, 자, 속이 빈게 보이시죠? 이것도 피리를 불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속이 비어 있으면 자기풀이고 비어 있지 않으면 차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둘다 약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효과가 이해소지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소지, 이뇨. 이제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이제 노폐물들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작용이고요. 해열은 이제 해열. 몸에 이제 열을 내려주는 효능. 그리고 소종, 이제 종기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사작용, 사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사라는 게 설사를 뜻하거든요. 설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물로, 약초로 둘다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 예, 줄기가 비어 있으면 자기풀, 차 있으면 차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늦가을까지 남아줘서 고맙네요.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노란 꽃이 아주 강렬한 색으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사대풀입니다. 사대풀. 지금 거의 다 이제, 그래도 이제 생명을 다해가네요. 네, 바닷가 주변이나 이제 바닷가 근처, 가까운 그런 곳에 자라는 사대풀. 뭐, 가시상추나, 왕고들빼기나, 그거하고 맛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주 솜털이 더 아주, 요거는 좀더 백색에 가깝고 좀 치밀하네요. 사대풀 아주 좋은, 생쌈으로도 아주 좋고, 겉절이 해서 먹어도 좋고요. 무침이나, 뭐 어떤 음식으로도, 어떤 요리로도 가능한 그런 나물이자 화초가 되겠습니다. 사대풀. 아, 여러분, 이 친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친구입니다. 얘가 왜 여기에 살까요? 아, 바로 야산굽입니다.
얘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산에서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니거든요. 이런 그 습이 많은 그런 계곡도 이제 맨그 위쪽에 이렇게 좀그 습이 많은 그런 쪽에서 간혹 발견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야산고비. 이것도 이제 다른 양치식물인 고사리나 고비와 마찬가지로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독성이 좀 있죠, 양치식물들은. 그래서 데쳐서 충분히 우려낸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좀 식물체가 좀 작아요. 고사리나 고비는 좀 이렇게 그 튼실하고 이렇게 좀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얘들은 좀 이렇게 가녀리고 잎도 이렇게 좀 작고 해서 이걸 이제 나물로서는 그 효용 가치가 이렇게 큰 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야경을 하는데, 야경으로는 이제 요걸 생으로 이제 지쳐서 환부에 바르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탕재로도 이용을 하는데, 양치식물은 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탕재로 이용하시는 거는 이제 좀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환부에 바르는 건 괜찮아요. 어떤 증상에 쓰냐면, 제가 엊그저께 금창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쇠붙이 같은 거에 이제 찔리거나 베이거나 이렇게 쓸려서 나는 그런 이제 독들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금창이라는 증상, 거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이뇨.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독소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 출혈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열을, 이상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반갑네요. 얘는 산에서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친구인데,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자, 야산 고비였습니다. 자, 아주 아주 파랗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별꽃입니다. 별꽃. 꽃잎이 10장 같지만 2장씩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꽃잎은 정확히는 5장이에요. 생으로도, 샐러드로도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쳐, 살짝 데쳐서 무쳐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익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손이 너무너무 시려워요. 자, 또 일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절에 아직도 이렇게 노란 꽃을 달고 있는 왕고들빼기가 되겠습니다. 왕고들빼기. 가시상추와 많이 헷갈리죠. 가시상추는 요잎 뒷면에 줄기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별하는 특징 말씀드렸었죠. 왕고들빼기는 잎이 커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잎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요. 그런데 가시상추는 꼿꼿하게 위로 이렇게 서는, 비스듬히 서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생쌈으로 아주 좋은 나물이죠. 그리고 이제 토끼가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토끼 기를 때 이걸 제일 잘 먹었었어요. 왕고들빼기를. 자, 흰 유액이 나오고요. 아주 맛있는, 겉절이도 좋고요. 생쌈으로도, 삼겹살 특히, 삼겹살에 싸 먹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이 친구도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자,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솔나물이 아닙니다. 솔나물처럼 이렇게 잎들이 줄기를 이렇게 이제 돌려나는, 층층이 돌려나는 이런 형식을 둘다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줄기가 이렇게 네모지게 각이 져 있는 특징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나물이나. 하지만 이 식물은 이 줄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해요. 둘다 군집을 이뤄서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이 나물의 이름은 뭐죠?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하죠? 갈퀴 덩굴이 되겠습니다. 갈퀴 덩굴. 이것도 이제 샐러드로 봄에 연한 순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살짝 데쳐서 무침도 괜찮은 나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갈퀴 덩굴을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이 갈퀴자가 들어가는 삼형제를 말씀을 드렸죠.
갈퀴 덩굴과 갈퀴 나물, 그리고 살갈퀴.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갈퀴 덩굴은 이제 요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콩과 식물인 이제 그 갈퀴 나물과 살갈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둘 다 이런 보라색 꽃이 핍니다. 하지만 이제 갈퀴 나물 같은 경우에는 꽃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아주 그 이제 영상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해서 살갈퀴라는 친구는 이 줄기와 그 잎 그 사이에서 콩의 꽃처럼 생긴 이렇게 약간 큰 꽃이 한 개씩 달립니다. 한 개씩 띄엄띄엄 이렇게 자라요. 한 마디에서 하나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셋 다 공이 나물입니다. 아주 좋은 나물로 이용이 가능한 갈퀴가 들어가는 삼형제. 자, 갈퀴 덩굴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로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언뜻 보면은 개망초와 비슷하죠. 잎이 넓고.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오셨죠? 우리가 이제 곰보 배추라고 많이 부르는 배암차지기. 배암차지기가 되겠습니다. 맛이 상당히 강하죠. 맛이 상당히 강하고 진해서 이제 고수를 싫어하는 분들처럼 요거의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싫어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좀 적응이 되시면 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이기도 합니다. 생 샐러드로도 좋고요. 데쳐서 무침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약용을 하는데 요거는 그 이제 기관지 쪽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쪽에 아주 영약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기침, 가래, 해소, 천식 이쪽에 상당히 좋은 약성을 보이는. 요거는 그 한의사 분들도 요거는 많이 인정을 하시는 그런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여주인가요, 이천인가요, 거기에 그 이 이제 곰보배추 농장이라고 해서 요걸 직접 기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시면 그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곰보배추 농장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년 내내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또 청도 만들어서 파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또 가시상추가 또 있네요. 가시가 있겠죠? 예, 가시가 있습니다. 이제 꽃마리와 그리고 개불알풀. 봄같이 꽃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요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뜬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구독도 구독이지만 좋아요는 꼭 잊지 않고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꼭꼭 드려보는 바입니다. 자, 옆에 제가 좋아하는 주름잎의 꽃잎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